진짜 너무 충격받은 게 쿠팡 비닐을 막 이렇게 뜨고 가위로 뜯고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하려나? 지금 군침 돌아서 안 되겠어. 샤워할 때마다 그 짜릿한 기분? 너무 시원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자, 오늘 물건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또 주제인지 짐작하시죠? 원조 쿠팡 찐템 장인 앨리스 펑크가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또 쿠팡 찐템 추천한 지 거의 한 6개월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데 아, 이제 추천할 게 좀 생겼다 해가지고 제가 정말 만족했던 제품들만 위주로 가져왔는데 정말 알찬 제품들만 여러분들께 쨍쨍쨍쨍 소개해드릴게요. 빨리빨리 보러 가실까요? 띠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그린몬스터 헐리우드 48시간 클렌즈 주스예요. 제가 요즘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든요. 근데 감기가 걸리면 입맛이 없고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입맛은 돌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밥을 3세끼 잘 먹었더니 제가 일주일, 2주일 만에 거의 5, 6kg가 찐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급진급바에 좋은 뭐 제품들도 서칭하는 찰나에 이런 헐리우드 48시간 있더라고요. 이미 너무 유명하고 실제로 얘가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촬영이나 레드카펫 전날 관리템으로도 마시는 클렌즈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요거만 마시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맛있어. 어떻게 먹는 거야? 얘 120? 물 120을 하루 4번 마셔주면 돼. 뭔가 걸쭉해서 좀 포만감이 느껴지고. 망고 주스? 맛을 좀 알려주세요. 네 가지 총 천연 과일 퓨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위적인 과일향이 아니라 되게 상큼하면서 맛있는 망고 주스? 이런 느낌이야. 얘가 콜레스테롤은 없고 지방은 없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채워주면서 지방은 없어가지고 영양분은 다 챙겨주더라고요. 이거 하는 이틀 동안은 그냥 이것만 먹었어요. 이틀이 나 일하는 시간 빼고 뭐하고 자고 하니까 이틀 금방 지나가더라고. 아, 이거는 진짜 저 유튜브 팀이 산 증인이야. 더러운 얘기일 수 있어서 식사 중이신 분은 두 단계 스킵. 유튜브 촬영 중에 이걸 처음 마셨거든요. 화장실을 갔는데 진짜 클렌즈 주스였어. 화장실 나오면서 미쳤어. 안색이 맑아지면서 뭔가 피부까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 얼마나 빠졌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딱 이틀 동안 2.5kg 빠졌어요. 후기 보시면 빠지는 몸무게가 개인차마다 또 다르니까 그건 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하고 나서 빠졌다고 나 빠졌으니까 막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막 더칠 수가 있어요. 3일 정도는 좀 슴슴하게 좀 보식 같은 걸 해주셔야지 몸무게가 확 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앨리스 펑크가 아니죠. 영상이 올라간 오늘 3월 7일 오늘 단 하루만 쿠팡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마음은 안 먹었어도 구매를 해주세요. 오늘 해야지 마음 먹었을 때 살이 빼세요. 이틀이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셀리맥스의 시카 지우개 패드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각질제가 빡빡 되는 그 옛날 구버전을 제가 내돈내산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순한맛 느낌으로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저는 빨간맛만 주구장창 쓰고 있었거든요. 또 저희 직원이 뷰티계의 또 저희 라이벌이에요. 어느 날 이거 새로 나왔다고 저한테 막 너무 막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봤는데 각질제가 왜 이렇게 잘 되지? 해서 보니까 바하, 파하, 라하라고 세 가지 성분이 싹 들어있어가지고 한 장으로 각질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너무 강한 거 쓰면은 애가 너무 막 자극받아가지고 더 각질이 생겨요. 근데 또 너무 약한 거 쓰면은 불어나기만 하고 막 되는 둥 마는 둥 막 약간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고 적당 선을 지키면서 각질을 싹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딱 이번에 그 지우개 시카패드예요. 저도 이거 쓰면서 나는 이게 너무 잘 맞아. 여행 갈 때 그냥 무조건 이 통으로 갖고 다녀 나는. 너는 근데 이걸 어떻게 처음 써보게 됐어? 건강에서는 우리 형이 좀 많이 문제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얘가 순위가 되게 높았고 두통 정도 썼는데 그거 좀 끈적거리지 않아요? 얘 역할은 그거예요. 지 할 일만 싹 하고 없어주는 거. 주인님 저는 각질 정리만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하는 딱 그것만 하고 싹 사라져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화장 전에 이것만 싹 하고서 화장하면은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각질 있는 채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입 옆에, 코 옆에 각질이 너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패드를 기초 단계에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펑순이 펑돌이들은 다 아는 예민 보스잖아요. 보니까 여러분 여기 시카랑 어성초 성분 들어있는데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 가능하고 여러분들 각질 제거와 피부 진정 원샷 투킬. 근데 얘가 사용해보다가 불만족 있으면은 한 달 이내 100% 환불해준대. 이게 가전제품도 아니고 이런 게 어딨냐고. 얼마나 제품을 자신 있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환불받으실 일 없을걸요. 이거 여러분 얘 엄청 큰데 저는 빅 패드가 좋더라고요. 패드 크기 보세요. 손바닥 이만해. 손 짜볼게. 미쳤지? 아까워. 손등에 해야지.
전 처음에 구매할 때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공식몰에서 할인을 엄청 한다고 해요. 거기다 사은품까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미친 구성 알려드릴게요. 시카 주익패드 60ml짜리 한 통에 60ml짜리 리필팩 2개와 미쳤다리 미쳤다리 시카 주익패드 10ml짜리 6개 시카 앰플 마스크팩 5개도 드리고요. 여행 다닐 양만큼만 덜어 다니면 되는 패드 케이스 나 요게 제일 탐나네. 총 39% 할인해서 요 많은 양을 46,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한 1년 쓰시겠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여기서 끝나면 앨리스 펑크가 아니죠. 공식몰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20명 추첨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 드리니까 자세한 건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패드는 정말 매일 조금씩 예뻐지는 템이니까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쭉쭉쭉쭉쭉 피부 결 관리하셔가지고 화장빨 잘 먹는 피부로 만드세요. 짜잔! 이게 뭘까요? 뭔가 패키지 예쁜 화장품의 향수 이런 건지 아시죠? 이너시아의 더 프리즘 유기농 생리대예요. 이게 광고가 6개월 전 들어와서 제가 테스트를 정말 오랜 기간 해봤어요. 이거는 내가 우리 펑순이들한테 같은 여자로서 소개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제가 니트 하나만 잘못 입어도 따갑고 뒤집어지는 진짜 예민한 피부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그날일 땐 더 예민한데 이거는 사용감이 미쳤어요. 그리고 생리대 착용하면 뭔가 그 이물감, 그 불편함이 그 무조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얘가 훨씬 덜해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이 완전 접착면까지 날개까지 전체 다 유기농이고요. 유기농으로서 참고 견뎌냈던 그런 단점들 있죠. 팬티에 잘 안 붙고 막 잘 흡수가 안 되고 이런 단점들이 아예 없어요. 이 이너시아 생리대는 카이스트 수석 여성 과학자가 개발한 생리대인데요. 수술실에 지혈 소재에서 착안한 셀라텍스라는 천연 흡수체를 독자 연구에서 사용했다고 해요. 100% 바이오 소재라서 화학 성분이 없고요. 피는 많이 흡수하고 수분은 적게 뺏어가서 소중이 부분이나 엉덩이 부분이 과하게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께가 보시면 좀 얇은 편이에요. 얇아서 좀 걱정했는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찝찝하거나 새는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되게 막 저렴한 막 이런 막 가성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 아이템이라서 우리 펑순이들한테 추천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 전에 미슐랭 그 정식당 갔었거든? 정식당에 이게 있는 거야. 화장실에 프리미엄한데 여기 있으니까 아 나 좀 제대로 좋은 거 쓰고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 좋은 건 또 같이 써야 되잖아요. 제가 펑순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8일간 앨리스 펑크 쿠폰 쓰시면 최대 39% 할인 받으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중형, 대형 가격이 같거든요. 근데 저라면 대형이 좀 더 크고 살 걱정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겠다 하신 분들 대형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대박 이벤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너시아 제품들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총 3분을 추첨해서 매달 생리대를 2팩씩 받을 수 있는 1년 무료 구독 서비스를 드려요.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안쳐. 5분께 4만원 상당의 필로우 미스트를 드리고요. 3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드리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산몰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건 더보기란 봐주세요. 삶의 질을 바꾸는 나를 위한 투자 이너시아 더 프리즘 생리대 정말 찐으로 너무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제품은요 에르보리앙의 CC 레드 코렉트인데요. 그 제가 얼굴에 홍조끼가 있거든요. 어드름이 났던 피부여가지고 그린톤으로 홍조를 약간 커버해주면서 베이스 느낌 나면서 썬블럭도 되면서 약간 일석삼조더라고요. 약간 제 쌀알만큼 해가지고 톡톡톡톡 해가지고 빨간 부분만 싹싹싹싹 해주면 돼서 되게 좋더라고. 살짝 톤 정리를 싹 해줘. 33,000원이었는데 콩화딱지만큼 짜서 바르니까 오래 쓸 것 같고 꾸준히 잘 바를 잘 샀다 아이템이고요. 제가 막 큰 돈은 막 쓰는데 이상하게 물티슈 이런 거 100g당 200원, 210원, 150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 근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두께가 얇아. 좀 두툼하다. 좋다 하는 물티슈는 다 대배, 응애, 뭐 난리 났어. 근데 얘는 그냥 뭐 실버에 나쁘지 않다, 집에 두기 괜찮다 해서 샀는데 웬걸? 티슈 맛집이었어. 너무 두껍고 이거 수세미야.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아, 아까워. 아, 하나 뽑았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여기 또 엄마를 놓지 못하네. 쿤달도 진짜 두껍고 여러분 진짜 안 찍게요. 조금 저렴이 약간 100g당 또 제일 싼 거 알아봐서 그나마 애기 없는 애기 그림 없는 거 샀었는데 습자지 온 줄 알았어. 너무 얇아가지고 걔를 막 3개씩 뽑아서 써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지혜야 아낄 거 아끼자 해가지고 쿠팡가 다시 샀지요. 너무 만족스럽다는.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막 저희 직원한테 자랑하면서 봐봐 얘는 디자인도 막 애기 없잖아 막 애기 없고 멋있잖아 그러니까 그 물티슈 커버 씌우면 되잖아 이러는 거야. 물티슈 케이스를 계속 다 그 물티슈마다 끼울 수 없잖아요. 4개 사면 되잖아요.
아니라고 이거 좋다고. 와 이거 좋더라. 아 나 무슨 쿤다 광고 받은 줄 알겠다. 쿤다 광고 아니고요. 이게 건조기용 퍼퓸 시트예요. 제가 건조기를 쓰는데 세탁기 섬유유연제는 빨래를 하고 나면은 향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조기 항상 건조기 시트를 넣어요. 쿤다리 워낙에 막 그런 바디 뭐 워시 바디 로션 뭐 향이 유명해서 이것도 그러면은 뭐 향 좋으려나 해서 그냥 하나를 사봤어요. 이게 제가 화이트 머스크 향을 사봤거든요. 이게 너무 향이 오래가고 좋은 거야. 여기까지 와요. 어머. 그치 미쳤지. 이거 넣으면 그런 먼지? 아 맞아. 얘가 마르면서 건조기 먼지들이 얘한테 붙어. 자기 한 몸을 받쳐서 자기 몸에는 향기도 내 버려주고 옷에는 먼지도 갖고 죽는 거예요. 아 불쌍해. 제가 얼굴 잘 부어요. 뭘 그렇게 먹고 자요. 그래서 아침마다 잘 붓고 막 촬영을 해야 될 때는 또 부으면은 카메라 감독님께서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왜 부었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요거를 얘가 냉동실에 얼려두고서 이 롤러가 엄청 차가워져요. 이거를 이렇게 얼굴에 대고서 눈 같은 데 이렇게 롤러를 하고 턱 같은 데 부은 데 이렇게 하면은 붓기 바로바로 쩍쩍 빠져요. 제가 이거 말고 도장같이 된 이거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여기 눈에 직접 대고 붓기 바로바로 빼는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롤러형도 있어요. 제가 요걸 추천드리는 게 얘는 동상 걸려요. 너무 차가워 동상 걸리고 얘는 못생겼어요. 얘는 예쁘고 그냥 가격도 괜찮고 느낌 있게 할 수 있어서 얘를 제가 여러분 추천드리는 거예요. 나 아침에 진짜 쌍꺼풀 소세지 같아져. 근데 이거 하면 바로 빠져. 붓기 뺐으니까 먹어줘야죠. 트러플 핫소스라고 있는데요. 트러플 향이 나면서 깊은 맛이 나면서 칼로리 적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스예요. 다이어트 안 할 때는 와구와구 햄버거에 막 뿌려 먹고 감자튀김 찍어 먹고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이렇게 닭가슴살 같은 거에 찍어 먹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한 5통 넘게 사서 먹는 소스고요. 쿠팡 직구로 와요. 누리랑 하와이 갔을 때 하와이 마트에서조차 사서 먹는 아이예요. 만두. 비비고 만두에 찍어 먹잖아? 미쳤어. 끝! 여기까지만 할래. 나 지금 군침 돌아서 안 되겠어. 아니 이렇게 봉지 과자가 왜 이렇게 과자 좀 샀어. 밤에 근데 라면 부셔 먹고 싶었는데 이걸 먹었어요. 프로틴 과자거든요. 나초 치즈 맛인데 프로틴이 18g 36% 들어있어. 근데 다이어트 과자들은 맛이 없잖아. 얘는 속세의 맛이야. 맛을 봐봐 진짜로. 양념 엄청 많네. 딱 맥주 한 줄 생각해. 여기다가 제로칼로리 맥주 마시면 살 빠지지. 어쨌든 여러분들 과자가 먹고 다이어트 하는데 과자가 먹고 싶다 할 때는 요거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별 뭐 그냥 상관없는 말인데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몸무게 올리고 저 다이어트 할 건데 보조제 좀 추천해주세요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DM으로 언니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어서 뺄 생각을 하지 말고 안 먹어서 뺄 생각을 해야 돼요 라고 DM을 보냈어요. 스토리를 뼈 맞았어. 쿠팡 직구인데 5초만 할게요. 미국에서 먹는 그 치토스 매운맛 있지? 이거 한국에서 안 팔잖아. 근데 내가 하와이나 미국 놀러 가면 무조건 먹거든? 아 나 지금 먹을까? 안돼. 이 미국에서 먹던 매운맛이 그리우신 분 아니면 치토스 매운맛 궁금하신 분들은 쿠팡 직구를 한번 맛 좀 보시라고 얘는 그냥 보너스로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맛있지? 떡볶이 과자만. 나 요즘 다이어트 중에서 안 먹는 거야. 제가 그 그린몬스터의 헐리우드 48을 하고 2.5kg를 뺐는데 지금 유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식단을 잘하고 있어요. 쿠팡에서 산 식단들을 말씀드리면요. 코딱지만 현미밥. 요게 얼마나 작냐면 주먹만 해요. 저거 좀 크네? 요만해요. 엄청 조그매가지고 정말 저처럼 뭔가 한 그릇 다 먹어야 되는 병 걸린 분들한테는 요게 정말 좋아요. 다이어트한테 딱이구나 해가지고 요거 샀는데 잘 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와 나 오늘 세 봉지 깠잖아. 샐러드 드시면서 드셨잖아. 아까 샐러드 먹는데 김 까는 게 웬 말이야? 방청김인데요. 명란 맛김이에요. 고소한 게 약간 단맛도 나는 것 같고 뭐 뭔가 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미밥에다가 요걸 같이 싸먹으면은 그냥 밥 한 끼 순삭이에요. 나트륨 3%, 탄수화물 0, 당 0. 영양 정보가 저 같은 다이어터한테 딱이에요. 그냥 김은 원래 그래. 그래? 제가 살 뺀다고 스토리 올리니까 어떤 분께서 DM을 보내주셨어요. 닭가슴살, 두부, 전. 닭가슴살이란 거는 몹쓸 음식 같은 게 푸석푸석하고 막 비리고 제일 싫어 진짜. 제가 닭가슴살 싫다고 막 했더니 언니 이 닭가슴살 두부전 한번 먹어보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진짜 맛있어요 해가지고 요걸 사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봤는데 명절에 할머님이
붙여주시는 바로 그 전맛인 것? 닭가슴살 50%에다가 두부가 15%야. 내가 진짜 여러분 이거 식단 정해줄게요. 요거 에어프라이 돌려요. 요거 찍어 먹어요. 현미밥을 돌려요. 김을 싸서 먹어요. 그럼 진짜 한 끼 끝. 근데 야채는 없네요. 나는 풀 싫은데. 자,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살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후식으로 톡 쏘는 거 먹고 있잖아요. 짜잔! 펩시 슈가 제로 콜라 요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만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 직원이 한번 먹어보라 해서 먹었는데 그때도 안 먹는다 그랬었어요. 근데도 그냥 먹어보라 그랬어요. 근데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도 먹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라임 맛이 진짜 미쳤어요. 배로라서 탄산이 또 탄산이 적다거나 밍밍하거나 그 느낌이 아니라 톡 싸서 막 딸꾹질 나오는 그런 맛이잖아. 맛도 맛인데 얘가 작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디저트로 딱 좋고 콜라계의 신세계를 알려준 탁! 폭죽 같은 맛이에요. 아껴두고 여름 찐템 때 소개할까 하다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리콘 니플 패치야. 근데 이게 좋은 게 종이로 된 니플 패치가 약간 흰색 티 같은 거나 아니면 얇은 거에는 그게 비쳐. 정말 최극강의 얇은 옷이나 최극강의 진짜 얘는 어떡하냐 뭐 입냐 할 땐 요거야. 이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무접착이어서 한번 사면은 평생 쓰잖아요. 접착은 막 접착이 떨어지고 막 어쨌고 저쨌고 막 여기 자극되고 이런데 얘는 무접착이야. 이게 또 웃긴 게 브라이트 브라 밝은 컬러가 있고 조금 짙은 컬러가 있어. 전 두 개 다 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좋아. 지금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무조건 꼭 사세요. 딴 건 다 자국이 난데 얘는 진짜 최고야. 저도 계속 써보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추천드릴게요. 발 각질 제거하는 그 도구들을 많이 사봤는데 얼마 전까지만 유리로 된 제품들이 또 트렌드더라고. 깨먹었네? 너무 위험하고 하다하다가 내가 후기를 막 검색하고 막 다 유튜브 보고 해서 좋은 걸 샀는데 어머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거 잘못하면 괜히 가만히 있는 애들 썩나게 해가지고 더 심해져. 그래서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한데 아 얘 요물 얘 요물. 우리 집에 목욕 의자 같은 거 있거든 화장실. 거기 앉아서 유튜브 봐서 이렇게 했더니만은 발에 애기 발이 된 거야. 그냥 마른발에 하는 것보다 물 묻혀서 하니까 얘가 발이 좀 불어서 그런 그런지 사사사삭 애기발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거 오늘 해야겠다. 이제 샌들 신어야 되고 뭐 뮬 신어야 되고 슬리퍼 신어야 되는데 발 뒤꿈치 관리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여러분 인생 또 애기발 관리하세요. 성수동 그 감자탕집 가면 이거 인덕션 같은 거 있는데 이 발 세정패드라고 하나?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슬리퍼 모양으로 된 게 있었는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불편해가지고 그냥 아예 처박아놓고 안 썼었어요. 큰 걸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검색해서 화장실 두 개 안창피한 디자인으로 샀는데 오, 발 밟고서 샤워할 때마다 그 짜릿한 기분? 너무 시원해.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 다른 거. 돌기가 얇고 견고하지가 못하고 안 좋더라고. 여기 퀄리티 보여? 더 견고하고 탄탄한 게 발가락 사이사이를 막 다 훑어주고 지나가는 게 좀 더 좋았다. 디자인이 인덕션 같지만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예쁜 이가 없어요 여러분. 화장할 때, 로션 바를 때, 씻을 때 그냥 핸드폰만 계속 보고 유튜브 재밌는 거 보고 요즘 뭐가 재밌네, 다나카가 재밌네, 뭐 피식대기 재밌네 막 이런 거만 맨날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핸드폰이 맨날 이렇게 세워놓으면 넘어져. 근데 핸드폰 거치대 진짜 사야겠다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거치대는 또 비싼 걸 못 사겠는 거. 막 다 찾아보면서 이걸 샀어. 6,900원이었어. 들어보면 알겠지만 막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라서 뭔가 되게 좀 견고한 느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킬포. 그리고 얘 좋은 점이 후기들을 보는데 아이패드 막 이만한 건데도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6,900원이야. 그리고 각도 조절 완전 가능. 그리고 디자인 감각적인 도시 여자 느낌의 실버 컬러. 당당하게 나도 당당하게 걷기. 제가 여기 볼륨 은근 여기 살려줘야 되고 뿌리 볼륨 살리고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셨어요? 뿌리 고데기? 친구 인스타를 보고서 뿌리 고데기 알아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뿌리 고데기가 아니고 그냥 고데기라면 막 꺾이고 여기 이렇게 되고 하는데 여긴 얇으니까 여기를 쓱 여기만 이렇게 살려주거나 이게 하기 쉽더라고. 이거 무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봐봐. 너무 좋잖아요. 충전도 되고. 아니 그거 안 좋을걸? 약간 얘도 삶의 질템이야. 그리고 쟤는 똥손이어서 드라이 솔론 더 못하거든요? 근데 얘를 알고 이렇게 해서 여기만 싹 살려주면은 볼륨 올라가니까 이게 좀 좋았어요.
저도 요새 좀 와인을 좀 많이 마시고 와인 선물도 많이 받고 그래요. 와인 막 남기고 그럴 때 코르크 마그를 막 뒤집어서 막아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던 도중 어떤 분이 와인 이 스토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쿠팡에서 그냥 후기 좋은 거 그냥 저렴한 거 검색해서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요걸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거 뚜껑같이 생긴 건데요. 열린 그림으로 간 다음에 딱 떼면 빠지고요. 그다음에 잠글 때는 진공으로 딱 한 다음에 닫힘으로 싹 하면은 닫히는 거예요. 조금 남은 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밤에 그 남은 거 나중에 한두 잔 하기 좋더라고요. 얘는 그냥 계속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까 야무지게 잘 산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이 못난이 아니고 거슬리지 않아. 송장 가멸지 지우개라고 해요. 얘 이름이 물파스 같은 건데 이렇게 지워요 얘를. 그럼 이렇게 지워져요. 마술 같죠? 이렇게 한 다음에 뜯어서 분리수거해서 버리시면 돼요. 프로 택배러들한테는 완전 필수템. 나 진짜 너무 충격받은 게 쿠팡 비닐을 이렇게 뜯고 막 이렇게 뜯고 가위로 뜯고 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뜯어요? 여기 구멍 있는 쪽이 이게 뜯기 쉬우라고 점점점점 전선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잘 보세요. 쿠팡에 이제 비닐에 구멍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점선이 위에 있는데 거기 양쪽을 날개를 벌린다. 날개를 잡고 뜯는다. 그러면은 짜잔! 나 뭐 샀지? 또 내추럴 헤어라인 커버 쿠션을 샀네요 제가. 나중에 또 추천템 때 좋으면 설명드릴게요. 점선이 이렇게 있어 잘 뜯기 쉬우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잡고 편하게 뜯으세요. 쿠팡 소개 진짜 끝!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쿠팡 찐템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엄청 많이 실패해보고 사보고 골라본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제 찐템의 나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 귀여운 거 보여줄까? 카메라 살짝 여기로 못 내리나? 귀엽지? 고양이 대신 만져드립니다.